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흔인데요. 차를 사자는 게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차를 왜 사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차를 안 샀다고 해서 차가 아예 필요 없다, 차는 사치품이다, 이게 아닙니다. 차가 필요하신 분은 사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아니면 자기가 차를 끌 만한 여유가 없는데 무리해서 차를 지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남들이 돈을 못 모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리한 차 구입이에요. 무리한 자동차 구입. 그러니까 자기가 차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차를 끌기 위한 어떤 개념이 요건이 충족될 게 아닌데,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아니면 뭐 여자를 좀 꼬셔보려고, 차가 예뻐 보여서 무리하게 지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이 그런 사람도 많아.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거거든요. 왜냐면 차를 할부로 사면 그때부터 이제 생존이 펼쳐지거든요. 막상 계산기로 뚜렸을 때 매달 할부금에 이제 이자까지 되면 아, 이 정도 모을 수 있겠네라고 하지만 막상 모이면 그게 달라요. 막상 이제 기름값 내고 세금 내고 또 다른 나간 돈까지 해보니면 모자라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차안 타고 난 뚜벅이 살 거다 뭐 그러셔도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차를 끌어도 돼. 여유가 있으면. 단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살다 보면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남들한테 이제 무시한다 말려고 허세 부리려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자동차 허세가 정말 심해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허세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왜냐, 일단 전 세계에서 이 세단 모델이 이렇게 많이 팔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벤츠가 이렇게 많이 팔린 나라가 없어. 정말로 벤츠가 거의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벤츠가 많이 팔리잖아. 이클, 에스클이 많이 팔리죠.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 많잖아요. 1인 가구 많은데 왜 SUV가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카니발이 왜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카니발은 보통 7인승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 많이 싣고 다니거나 뭐 장비를 싣거나 가족이 많거나 그런 경우 아니선 카니발 필요 없지 않나요? 근데 카니발이 항상 그 자동차 판매량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지금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식구도 얼마 많은데 혼자 사는데 카니발 보는 사람도 좀 들어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카니발이 6이네요. 1위하고 차이가 안 나네, 거의.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사람들 살인살이 비해서 차는 굉장히 좀 덩치 큰걸 봅니다. 덩치 큰 걸. 요즘에 경차가 없거든요. 경차가 거의 없어요. 경차보다 세단이나 중 SUV가 더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판매량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1등이 소나타 DH, 이거 세단이죠. 중형 세단. 그 다음에 그랜저. 그랜저는 이제 중대형 모델. 스포티지 중형 SUV. 산타페 중형 SUV. 셀토스 소형 SUV. 카니발 대형 SUV. EV3 전기 자동차. 투싼 중형 SUV. 포토가 9위에요. 아반떼가 10위입니다. 와, 아반떼가 10등이네. 그럼 모닝은 몇이야, 모닝은? 모닝은 순위권이 없어요. 아, 모닝은 31위네요. 31위. 예. 모닝이 31위고, 레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레이도 16위. 그러니까 상위권이 뭐예요? 상위권이 세단 아니면 중형 SUV. 객관적으로. 낮습니다. 낮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여유가 없는 분들 많지 않나? 근데 참, 차는 웃기네요. 예, 웃깁니다. 제가 이런 자동차 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자동차 회사가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 좋습니다. 차 좋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이 와중에도 GV70하고 G80 많이 팔립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모닝 판매량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8월달이에요, 8월달.
8월달 5인 판매량이 이제 910대 918이었어요. 근데 G80이 3485대, 무려 4배입니다 그리고 New GV70이 3800대예요. 아직도 카푸어들이 많다는 거 계세요? 아직도 우리 푸어형님들 아직도 여기 많이 상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급 세단이, 고급 SUV가 경차보다 4배 이상 팔린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뭐 팩폭이니까 뭐 말 뭐 반박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들, 월급이 많지 않은 분들이 저런 차를 많이 구입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형 SUV도 많이 비싸요. 비싸죠? 4천만 원 넘죠? 옵션 추가시키면. 스포티지는 풀업으로 사면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형 SUV예요. 그리고 소나타 같은 게 풀업을 하면 4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4천만 원 중반대. 중형이 싸지 않습니다. 요즘 국산차 보면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그런데 잘 구입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차를 구입한 사람들 절대 다수가 할부라는 거예요. 할부.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동차 살 돈이 없는데 할부로 대출 받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할부지 대출 아닙니까? 대출 갚아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차를 이제 할부로 구입한 사람은 그만큼 차에 나간 돈이 많으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를 구입하는 건 신중해야 돼.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장 차를 끌어도 되지 않아 되는데 굳이 무리해서 끄는 사람은 꽤나 많아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값싼 차가 잘 팔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감각 없는 사람들이 이 자동차 매장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많이 간다는 겁니다. 차는 여유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벌이가 될 때, 돈이 모였을 때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그리 급하게 차를 구입해서 인생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가다 4년, 5, 6개월 하면서 1억 4천만 원 좀 넘게 모았는데 내 인생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없고 돈을 펑펑 쓸 수도 재밌는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고 화난 일이 생겨도 분노가 오래 안 갑니다. 소비를 하는 것보다 돈이 모이는 것에 더 행복을 느낍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변한 게 없는 게 아니죠. 변한 게 많습니다. 단지 왜 이분이 변한 걸 못 느끼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노가다 4년 5, 6개월. 단기간 돈 많이 모으셨네. 보니까 돈을 안 쓴 거예요, 이분이. 극단의 짠돌이 생활 하신 거예요. 사실 노가다 하면 돈 나갈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 현장 가면 밥 주지. 뭐 숙식하면 재워주지. 참도 주고 하니까. 차비 말고 돈 나갈 일이 없어요. 중간에 이제 돈 나갈 일 있으면 안전화 뭐 한번 교체한다거나, 장갑 교체한다거나. 뭐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돈을 안 쓴 거야 이게. 돈을 안 쓰고 이제 계속 이제 모아놓기만 하니까 이제 변한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을 때하고 돈 있을 때하고 생활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가다 처음 시작할 돈이 없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활하는 건 차이가 없으니까, 돈 쓴 것도 차이가 없으니까, 돈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니까 돈만 먹고 살다 보니까 변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한 게 없다기보다는 생활에 변화가 없겠죠. 말 똑바로 해야죠. 이분이 말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변한 거 많습니다. 변한 거 많은데 단지 내가 돈이 없을 때하고 지금 돈이 있을 때하고 이제 생활 수준이나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달라지지 않은 거죠. 왜냐? 그때도 돈을 안 썼고 지금도 돈을 안 쓰니까. 그 이분이 왜 변한 걸 하나도 없다고 느끼냐면 노가다리 힘들거든요. 이게 노가다리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노가다가 아무래도 더러운 환경에서 일하고 좀 다치기도 하다 보니까, 거친 환경에 일하다 보니까 일집 이집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사실 노가다가 좋은 게 있죠. 외모 관리라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일하면 더러워지니까.
뭐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도 없고 돈을 펑펑 쓸 수도 재밌는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돈 모으면.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겨도 분덕거리 안 갑니다. 보통 돈이 없는 분들이 분도가 많아요. 노가다판에 일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모은 사람도 있지만 돈을 날린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돈이 없고 빚만 있어야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생이 안 풀리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힘든 일 하더라도 뭔가 돈이 모이고 삶이 나아지면 그걸 위안 삼아서 딛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특히 빚 있는 분들은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고 뭔가 좀이 다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힘든 거야, 이게. 사는 거 원래 힘들잖아요. 노가다도 힘들잖아요. 만약 이분이 1억 4천 없고, 만약 빚이 1억 4천 있으면, 갚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화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노가다판에 일하다 보면, 돈을 모은 사람도 있지만, 애초에 빚 있는 상태에서 빚 갚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분도 화가 많아요. 왜냐, 지금 내 현생이 안 좋기 때문에. 술 들어가면 막, 버럭버럭 하는 거지, 이게. 애안이 많은 거예요. 왜냐, 내 인생에 짊어진 이 빚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게 좀, 갚는 건 맞는데 너무 기하겁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이게. 술 먹다 보면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많고 뭔가 분노조절 못하고 인생이 꼬이는 분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돈을 모으면 어느 정도 멘탈 관리 그리고 감정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댓글 다신 분 너무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마시고 좀 외모 관리도 하시고 이 건강관리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노가다 하려면 몸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겠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